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부로 마침내 디아블로2 레저렉션 2.4 업데이트의 마지막 PTR이 종료되었는데요. 아마 이후 일정은 이전 공지에서 예고했던 대로 약 1-2주간 최종 피드백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본섭에 2.4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 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4 밸런스 패치는 레더 오픈 전 먼저 스탠다드 본섭에 적용될 예정이며 정식 레더 1시즌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친 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최근 2차 PTR에서 공개된 새로운 레더 시스템과 우버 디아블로 콘텐츠를 한번 미리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목할 만한 깨알 변경점들도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목할 만한 깨알 변경사항들인데요. 먼저 메인 화면에서 가이드 툴팁과 오늘의 메시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이드 툴팁의 경우 최초 1회 출력되며 대기실 입장할 때도 표시가 되네요. 또한 메인 화면 좌측 하단은 오늘의 메시지도 추가된 모습인데 아마 최근 패치 내용이나 서버 점검 내역을 간략하게 띄우는 공지사항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컨트롤러 사용 시 일괄 구매가 가능해졌는데요. 기존엔 이렇게 고소나 겹치는 소비 아이템을 구매할 때 세워라, 내워라 하나하나 구매했어야 했지만 이젠 이렇게 X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일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C로 치자면 Shift를 누르고 구매하는 기능과 동일한 것이죠. 참고로 이는 포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벨트 채울 때가 훨씬 편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탯을 찍을 때는 일괄 분배키가 없어서 한 번 초기화를 진행하면 수백 개의 포인트를 일일이 다 찍어야 하는 건 여전하네요. 기왕 할 거면 이것도 좀 같이 바꿔주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패치 노트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캐릭터의 이름으로 한글 이름이 가능해졌는데요. 물론 PTR 서버에서만 가능했던 걸지도 모르니 실제 본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만약 이대로 적용되어 레더 상위권에 한글 이름이 가득하다면 여기서 또 한 번 국뽕에 진하게 취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달리기 걷기 전환에도 나름 유용한 개선사항이 하나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달리기 중 지구력이 다 떨어졌을 때 임의로 걷기 상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구력이 차도록 개선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선 지구력이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걸어가도록 전환되긴 했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달리기 상태라 지구력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은 잠깐 멈춰서서 임의로 걷기 상태로 전환한 후 슬슬 걸어가며 지구력을 다시 채운 뒤 다시 달리기 상태로 전환하여 달리곤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만 해도 복잡할 정도로 이게 은근히 짜증나고 복잡한 작업이었는데 이젠 그냥 뛰다가 지구력이 다 떨어지면 알아서 걷고 지구력도 자동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동키를 누르면 상태 전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달리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맨땅 초반 진행된 낮은 지구력 관리 때문에 생각보다 거슬리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젠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레저렉션의 레더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레더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더 시스템은 스탠다드 서버와는 독립된 시즌 서버에서 순위 경쟁과 레더 전용 추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이미 생성된 스탠다드 캐릭터는 이 시즌 서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시즌 서버에는 오직 레더 옵션을 선택하여 생성한 새로운 캐릭터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더 시즌은 4개월 주기로 순환될 예정이며 하나의 시즌이 종료되면 해당 시즌에서 육성한 레더 캐릭터는 스탠다드 캐릭터로 전환되어 이렇게 계속해서 스탠다드에는 이전 캐릭터가 쌓여가고 새로운 시즌에선 또다시 새로운 레더 캐릭터를 만들어 신규 시즌에 새로운 전용 콘텐츠를 즐기는 형식인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현재 레더의 종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레더 순위는 대기실에서 확장팩 유형과 직업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전 시즌의 순위 기록도 차곡차곡 기록되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순위표 바로 아래에는 내 캐릭터와 바로 위아래 순위의 다른 캐릭터도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예전 레거시 때는 이러한 레더 전용 루너드는 시즌 종료 후엔 스탠다드에서 제작이 불가능했었지만 이젠 해당 시즌 종료 후 그 시즌에 전용 콘텐츠로 공개된 신규 콘텐츠는 모두 스탠다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신규 루너드를 스탠다드에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 이제 스탠다드 서버는 시즌 서버보다 4개월 정도 느리게 돌아가는 서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레더 시즌에선 또 다른 신규 루너드나 레더 전용 콘텐츠가 공개되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콘텐츠를
플레이를 스탠다드로 누적해가며 주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덕분에 비교적 느긋한 플레이를 하는 라이트 유저라도 조금 느릴 뿐 어쨌든 기다리면 모든 콘텐츠를 다 즐길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막 쫓기듯이 레더를 플레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싱글플레이의 경우 패치 적용과 함께 레더에 적용된 모든 콘텐츠를 바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솔로 플레이만 즐기는 유저라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는 오프라인 싱글플레이를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번 테스업에서 확인해보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레더 전용 루너드는 역시나 스테인리스 제작이 불가능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통찰 아이템의 경우 이번에 활과 세뇌에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확장되었는데 이건 스테인리스도 제작이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때문에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루너드가 베이스만 확장된 경우 이건 밸런스 패치로 취급되어 2.4 업데이트 이후 스테인리스도 바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레저렉션에서 새로 추가된 공유 보관함의 존재 때문에 레저렉션을 레더에서는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겼는데요. 바로 레더에서 사용한 공유 보관함의 스탠다드 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한 시즌이 종료되면 해당 시즌에서 사용했던 레더 전용 공유 보관함은 임시 보관함으로 이전되어 스탠다드에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시즌 종료 후 스탠다드 보관함에선 다음과 같이 이전이라는 체크 항목이 생기는데 이걸 누르면 이전 시즌에서 사용했던 공유 보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임시 보관함은 아이템을 뺄 수만 있으며 보관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보관함은 오직 한 시즌의 정보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 보관함의 아이템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전 시즌의 아이템은 그대로 삭제되죠. 즉 1시즌의 공유 보관함은 2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관이 되지만 3시즌이 시작되면 그 자리를 2시즌의 보관함이 덮어쓰게 되어 1시즌의 아이템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즌 종료 후 스탠으로 전환된 캐릭터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니 이걸 잘 참고하시면 혹시라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우버디아블로 소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래 이 우버디아 이벤트는 과거 복사로 인해 대량으로 풀려버린 요르단의 반지를 회수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상점에 요르단의 반지를 일정 수 이상 판매하면 맵상의 슈퍼 유니크 몬스터가 강력한 푸른 디아블로로 변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블로를 처치하면 어나이얼러스 작은 부적, 일명 애니참이라 불리는 강력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기에 많은 유저들이 이 이벤트를 기다리고 또한 발생시켜왔죠. 다만 이러한 우버디아 이벤트는 조금 독특하게도 최종 발생자와 서버 인스턴스가 동일한 유저들만 이 이벤트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말 그대로 운이 좋거나 아니면 이벤트 발생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했기에 함께 참여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다소 폐쇄적인 이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우버디아블로 소환은 동일한 서버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한 지역 전체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즉 이제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요르단의 반지 판매 카운팅을 공유하며 지역 어딘가에서 누군가 반지를 판매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는 소환에 가까워져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며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 시점 상황을 수동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현재까지 확인된 메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 종류인데 마지막 메시지가 출력되었을 때 슈퍼 유닛 그 몬스터 위치로 찾아가면 이전과 동일하게 우버 디아블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글의 경우 조던링을 하나만 팔아도 바로 우버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메시지는 항상 이 상태로 출력되는 모습이며 그 이외에 온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개의 게임 타입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카운팅이 진행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레더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세요. 끝.